절기상 입동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함이 심화되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2에서 11도 사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4에서 19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 15도 내외로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 곳곳에 산발적인 빗방울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약한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과 전북 지역은 오늘 오전에 초미세먼지 수치 높겠고요.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건조함과 미세먼지 속에서 기관지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 정보는 웨더뉴스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